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저기 그 H3VR 테켄홀드 요거 설산 맵 뉴시스트 다코타 요맵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요게 제가 어제 라이프를 못 들고 해봐가지고 그냥 아예 요렇게 스폰 할수 있는 뭐야? 스폰 할수 있는 여기 그 스포너를 띄우고 점수는 안 뜨게 해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총 택티칼 8400 숄티네요. 그리고 M92 FS 가지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저기 한 마리 보이네요. 한번 잡아볼까요? 너무 멀리 있다. 제가 지금 배율 조정 같은 거 해도 저기 가만히 있는 애한명 있네. 저거 한 200m 되나요? 150m, 200m 되겠다. 한번 잡아볼까요? 배율을 좀 높여야 되겠네요. 오케이. 잡았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저격하지 말고 조금 가까이에서 하는 식으로 할게요. 이게 서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서 있어가지고 그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멀리 있는 거 맞추기가 손이 많이 흔들려서. 오케이. 자, 일단 스폰 위치는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다리를 건너야 될것 같아요. 와, 너무 멀다. 이맵 재밌는데 단점이 너무 넓어. 약간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좀요 뭐라 해야 되지? 좀 천천히 하는 그런 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급할 때는 요렇게 주머니에서 권총까지 다 쏴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M92FS. 여기는 아까 죽인 애한 명밖에 안 보이네요, 저기. 시작. 저기 있는데. Interfacing with system node. Hold this position. Analyzing system. 여기 왜, 아, 방금 터져 죽은 애가 떨군 거구나.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조금 높은 위치로 가볼까요? 오, 원샷 투킬. 저격총이라 가지고 관통했네요. Static encryption detected. 스테릭. Neutralizing. 와, 어렵다. 안 되겠다. 그냥 권총으로. 아이러니한데? 권총이 더잘 맞다니. 그래도 이거 저격 연습하려면은 저격총도 써야죠. 나이스. 한개 남았다. 나머지 한 개는 Goodbye, cruel meat. Encryption neutral. 인크립션도 빨리 파괴 안 하면은 페일해요. 다시 해야 돼요.
하여튼 필요 없으니까 바로 진행해 볼게요. 아닌데 회복 아이템이 필요하긴 한데 가보자. 너무 고요하다. 거의 맵의 끝에서 끝까지인 것 같아. 저격총을 연습할 수 있는 맵이 만들어졌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너무 넓어. 약간 이 절반만한 크기나 뭐 좁은 맵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 커요. 맵이 너무 커요. 여기에 있는 건가? 오 쉣. 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적용 연습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꼬락 맞추기. 오케이. 풀 회복. 어, 저기 있다. 와, 스쳐 맞았나? 맞았는데 한 방에 안 죽었네. Alas, poor meat. 토큰. Override token found. Revolver. Revolver. 자, 이제 저기 러시 막으러 갑시다. 나무가 되게 뭔가 디저트 같이 생겼다. 마카롱처럼 생겼어. 와, 너무 넓어. 좀 심하게 넓은데? 근데 이 볼트 액션을 장전하는 게 방법이 있다던데. 한 손, 이거 손을 안 놓고.
나이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있다. 이거는 200m 16배율 안 되네. 여기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렛츠고! 저기 올라갈 수 있다. 애널라이징 시스템 100m.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인크립션 좀 파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러시. 저기 있다. 뭐지?
가까이 안 오네. 이거 하드 인크립션이라도 저격총은 뚫을 수 있나? 어디야? 와우, 죽었다. 진짜 어렵네요. 간간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